지금 그려주신 그림이 얼굴 위주로 그려보신 그림이라서 캐릭터의 클로즈업된 얼굴을 매력적으로 그릴 수 있게끔 피드백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하잉글 구도가 들어가 있는데요. 화면 기준상으로 우측 실루엣보다 좌측 실루엣 머리카락 볼륨감이 좀 크기 때문에 좌측 쪽에 머리카락 볼륨감을 조금 줄여주는 게 좋습니다. 수정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레이어를 한번 복제한 다음 필터에서 픽셀 유동화를 사용해 볼륨감이 조금 많이 들어간 좌측 실루엣을 약간 넣어주도록 할게요. 그리고 앵글이 하이앵글로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턱 크기도 조금 더 작아지게끔 살짝 줄여주도록 하겠습니다. 턱 크기가 약간 정면에서 보는 구도처럼 나온 것 같아서요. 하이앵글에 어울리는 턱 크기로 조금 더 작게 그려주면 구도감이 더 살아날 것 같아요. 지금 귀 위치 같은 경우에는 한번 제가 체크해 볼 건데요. 체크를 하실 때 어떤 식으로 체크하시면 되냐면요. 먼저 귓볼 위치는 코끝 위치랑 동일하게끔 위치를 시켜주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지금 구도가 들어가 있는 상태죠. 그렇기 때문에 얼굴 전체를 옆면과 앞면으로 기준을 나눠서 얼굴은 앞면에 있고 그리고 귀는 옆면에 붙어 있겠죠. 육면체로 나눈 다음 코끝과 그리고 이렇게 귀 위치를 한번 이어보시면 됩니다. 지금 귓볼 위치는 적절하게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귀 끝에 위치는 눈썹과 위쪽 속눈썹 그 사이나 아니면은 그냥 바로 눈썹에 맞추셔도 괜찮습니다. 이건 캐릭터의 눈 크기라든가 그런 것들에 따라 달라질 수가 있는데요. 일단 지금 캐릭터의 눈 크기가 세로폭이 크다거나 데포르메가 엄청 많이 들어간 눈은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눈썹 기준으로 맞추도록 할게요. 눈썹 기준으로 맞춘다고 하면 조금 더 귀가 올라가겠네요. 크기가 좀 커지는 편이 좋을 것 같아요. 아까 귓볼 위치는 맞았으니까 귀의 크기를 약간 더 키운다는 느낌으로 위쪽으로 조금 더 늘려주었습니다. 그럼 캐릭터의 얼굴 묘사도 조금 더 섬세하게 하고 머리카락 표현 같은 것도 조금 디테일하게 올려볼 건데요. 일단 지금은 캐릭터의 머리카락에서 옆머리, 앞머리, 그리고 뒷머리를 형태를 잘 나눠주신 거는 굉장히 좋습니다. 그렇지만 조금 더 확실히 해줄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안쪽 머리카락 같은 경우에는 지금도 음영이 들어가 있긴 하지만 앞머리 쪽과 뒷머리가 조금 확실하게 나눠지게끔 더 확실하게 어둠을 깔아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디테일이랑 추가 미사 작업을 위해서 우선 기존에 있던 표현들을 살짝 묻어주고 그 다음에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쪽에 잔머리가 하나 있는데 이 잔머리가 목에서 이어지는 뒷머리 실루엣이랑 너무 절묘하게 이어지기 때문에 착시가 일어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쪽에 잔머리는 지워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을 그릴 때 서로 같은 거리가 아닌데도 실루엣이 겹치거나 잘못 중첩되어 보이는 그런 착시가 일어나는 경우에는 최대한 착시를 없애주시는 게 좋아요. 의도한 착시는 괜찮지만은 의도한 착시가 아닌 경우에는 그림을 보는 사람들을 굉장히 헷갈리게 만듭니다. 귀는 일단 형태가 약간 아쉽긴 한데요. 일단은 전체적으로 음영을 한번 덮어주고 어차피 이쪽에는 전부 다 그림자가 들어가줘야 되거든요. 일단은 귓바퀴 큰 틀, 지금은 구도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여기 앞쪽 부분은 넓게 보이고 뒤쪽 부분은 뒷면에 가려져 가지고 그래서 얇아 보이겠죠. 귓바퀴가 들어오는데 그냥 들어오는 게 아니라 한번 꺾여야 됩니다. 둥글게 안쪽으로 말리게끔 그 다음에 여기 말리는 부분 다음에는 약간 뾰족하게 삼각형 모양으로 튀어나오게 그 다음에 이 삼각형 모양 아래에 귓구멍이 있습니다. 이 귓구멍을 시작으로 해서 귓불이 이렇게 생기도록 볼록하게 나왔다가 다시 귓바퀴를 따라서 얇은 형태로 그리고 내부인데요. 귀의 내부도 간단한데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면 Y자 모양을 생각하면 돼요. 이렇게 Y자 모양으로 지금 일단 이목구비의 위치라던가 비율은 굉장히 좋은 상태거든요. 여기서 한번 디테일을 추가해 볼게요. 눈동자의 색감이라던가 그리고 속눈썹의 디테일감을 추가해 보고 입 같은 데나 코 같은 데도 음영 표현을 더 추가해 가지고 더 매력적으로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콧대와 전체적인 얼굴 입체감에 따라서 그림자가 생기게끔 만들 거고요.
미간 쪽에는 머리카락이 위치해 있기 때문에 머리카락에 의해서 그림자가 또 생기겠죠. 나중에 얼굴 표현이 좀 진해질 것이기 때문에 흰자는 살짝 어둡게 깔아 놓을게요. 흰자가 너무 밝으면 눈동자가 너무 좀 튀어 보여가지고 나중에 그림 그릴 때 흰자만 조금 하얗게 떠 보이는 느낌이라고 해야 될까요? 불필요하게 흰자가 너무 강조되는 인상이 생기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흰자의 명도는 거의 피부톤이랑 비슷하게 맞춰주시는 게 좋습니다. 피부톤보다 약간 더 어두워도 괜찮다고 생각해요. 여기는 블랙이 되게 많은데요. 왜 이렇게 블랙이 많냐면 치아 모양이 이렇게 말발굴 모양으로 위치해 있을 거거든요. 안쪽을 보면 이런 식으로 치아 위치가 되어 있을 텐데 그렇기 때문에 여기 옆에는 입 안쪽에 볼 부분들이 보이는 빈 공간이 되겠죠. 그래가지고 치아가 없는 공간이기 때문에 그냥 어둡게 표현했습니다. 또 입 안쪽 같은 경우에는 빛이 들어오지 않아서 까맣게 보이겠죠. 지금도 굉장히 매력적으로 그려졌지만 그럼에도 터치감 같은 게 더 들어가서 눈동자가 약간 더 퀄리티가 좋아 보이면 더 훌륭한 그림이 될 수 있겠죠. 속눈썹 그릴 때는 약간 장미가시를 그린다는 느낌으로 너무 뭉툭한 뾰족함보다는 날카롭게 오목하게 뾰족하게 올라온 느낌으로 그려주셔야 쉬워요. 선을 거의 블랙에 가까운 색깔을 사용하셨는데 선 색깔도 조금 색조를 더 돌리고 그리고 완전 블랙이 되진 않게끔 해주시는 게 좋아요. 완전 블랙을 쓰면 안 되는 이유가 있는데요. 일단은 색이 너무 탁해지기 때문입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 밝은 색과 합쳐지면서 색이 거의 회색조 느낌으로 탁하게 된 부분들이 보이죠? 이런 색감들이 쓰이지 않기 위해서는 색조가 거의 들어가지 않은 검은색으로 탁하게 만들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그렇게 되었다면은 좀 채도가 높은 색깔로 다시 덧그리면 돼요. 그리고 지금 이렇게 검은색 눈동자 테두리에 흰색이랑 같이 보시면은 대비가 너무 심해져요. 여기는 하얗고 여기는 까마니까요. 그래서 이 중간에 연결된 색감을 하나 만들어주는 게 좋습니다. 이런 식으로요. 그러면 그림을 봤을 때 연결된 색감이 하나 더 생겨서 조금 더 부드럽게 이어지게 돼요. 이 색감도 더 추가가 되니까 그림이 더 풍성해 보이겠죠? 이거는 어두운 색깔뿐만 아니라 밝은 색깔도 마찬가지입니다. 눈동자에 하이라이트가 이것저것 들어가고 있는데 여기를 보시면은 하이라이트가 그냥 흰색으로만 찍혀있고 그 주변에 테두리라던가 그런 데 색감이 들어가 있지 않아요. 그래서 하이라이트를 넣으실 때도 이 경계 쪽에 색감을 넣는다는 생각으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제가 빨간색으로 넣었는데 꼭 빨간색으로만 넣을 필요 없이 되게 다양한 색상으로 사용하셔도 돼요. 완전히 보색인 청록색 계열 색상을 섞으셔도 되고 그러면 그림을 봤을 때 조금 더 색감이 풍성해 보이겠죠? 아까 눈동자에 들어간 그라데이션이 지금 정도로 사이즈를 키우면 보이거든요. 근데 멀리서 봤을 때는 색상이 한 덩어리로 뭉쳐가지고 잘 보이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멀리서 봤을 때도 잘 보이게끔 이렇게 톤을 확실하게 구분을 좀 시켜주는 게 좋습니다. 경계를 너무 풀어주지 말고요. 이렇게 경계를 풀지 않고 멀리서 봤을 때도 잘 보이니까 조금 더 유리구슬 같은 느낌이 나죠? 눈썹 위치를 보면 여기가 시작점이 눈보다 한참 뒤에 있는데 하이앵글이면 눈썹이 한 이 정도까지는 위치해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눈보다 눈썹뼈가 더 튀어나와 있거든요. 아니면 거의 비슷하거나. 근데 이렇게 눈썹이 뒤로 있다는 것은 눈썹뼈가 안으로 들어갔다는 소리죠. 이제 머리카락 표현을 좀 더 섬세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머리카락 실루엣 표현에서 제일 중요한 건 이 끝 처리거든요. 끝 처리가 되게 예리하고 그 다음에 디테일하게 되게끔 그 점이 가장 중요하고요. 이 넓은 부분의 묘사는 크게 일단은 머리카락 끝에 갈라지는 부분이랑 그리고 정수리 부분 이렇게 크게 묘사를 해주시면은 어지간해선 넓은 부분에는 엄청 디테일한 표현이 필요가 없습니다. 또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전체적으로 머리카락 음영을 확실하게 크게 잡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머리카락 끝부분인데 결을 더 섬세하게 나눠줄 수 있게끔 표현할게요. 불필요한 선도 깔끔하게 지워줬고요. 이제 얼굴 쪽에는 마지막으로 눈썹을 그려주도록 하겠습니다.
눈썹이 머리카락과 겹쳐지는 부분들을 살짝씩 지워주고요. 근데 이걸 너무 일정하게 지우는 게 아니라 저는 살짝 삭삭삭 긁으면서 지우듯이 합니다. 왜냐하면은 머리카락이 한올한올 겹쳐가지고 디테일이 만들어지는 거니까요. 학생분이 표현해 주셨던 것처럼 흰색 속눈썹을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그냥 검은색을 그려놓은 다음에 마무리 단계에서 이렇게 브러쉬를 얹어서 흰색 느낌을 만들어 주면 돼요. 그리고 얼굴과 머리카락 외에도 의상 카라 같은 부분들이 상당히 목에 비해서 작은 편이에요. 조금 더 크기를 키워줘도 괜찮을 것 같아요. 마무리로 캐릭터의 머리 뒤통수 볼륨감을 조금 더 추가하고 잔머리 실루엣을 추가해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